하이퍼 스레딩 같은 경우는 근데 솔직히 안 끌 수는 없고요. 아, 끌 수는 없고요. 그냥 쓰세요. 양폭터지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Why do you eat dogs? 나는 개 안 먹는데. 어. I don't eat it. How about you? Do you eat? Okay. Yeah. I understand you. Why do you eat a dog? 아, I know you eat a dog. Yeah. You're right. I know you eat a dog. Which one did you eat recently? I don't really care. Why is American eat a dog? Why do you eat a dog? I know you eat a dog. I know you eat a dog. Why do you eat a dog? I don't. 아, 제가 개를 먹어봤어요. 한번 봤는데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. Oh, fuck off, fucking cunt.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. 고다이 같은 소리 하고 정신 나간 새끼. 아니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. 제가 왜 니네 개 먹냐고. 내가 그래서 내가 안다고. 그래 너 알아. 너 개 먹는 거. 너는 왜 개를 먹니 그랬거든. 그러니까 왜 나보고 개 먹냐고. 코리아는 왜 개 먹냐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. 방금 뭐라 그랬냐면요. 안다고 너 개 먹는 거. 넌 왜 개를 먹니. 나는 안 먹어. 이거 욕한 거야. 그러니까 욕한 겁니다. 그 원래 있잖아요. 이런 거는 그 뭐지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답 이렇게 받아야 돼요.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냥 너네들은 왜 개를 먹니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. 알아. 너가 개를 먹는 거 알고 있어. 너는 왜 개를 먹니라고 제가 받아친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뭐 그냥 재치죠. 거기나 족박 같은 새끼. 디캣이라고 그러면 돼요. 얼간이라는 뜻이에요. 디캣. Fucking 디캣. 그러니까 뭐 그냥 fucking 디캣 그러면 씨발 병신아 이런 거. 그런 거예요. 반갑습니다. 아 근데 개는 뭐 그 반려견 문화가 지금 한국에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신탕 문화는 결국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거는 이제 그 올드 스타일이고요. 뭐 그 개 이제 현대에서는 개를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를 먹은 이유가 고기가 없어서 먹은 거거든요. 그래서 열심히 키운 개를 결국 고기가 필요할 때 잡아먹은 거예요. 그러니까 역사상 그걸로 봤을 때는.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개는 안 되고 왜 돼지랑 소는 됩니까?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. 솔직히 말해서 개를 먹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생각이면 그들은 있잖아요.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.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. 반갑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. 그냥 예. 자 일단 오늘 영상 하나 뽑읍시다. 아 이거 필요 없다. 이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예. 저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영상 하나 뽑읍시다.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비난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하고 싶은 말로 정합시다.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에는요. 일단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 외국인들한테 저 진짜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. 그럼 너네는 소랑 돼지랑 오리랑 닭이랑 왜 먹는데? 이래 얘기하고 싶습니다. 그러면 개는 안 되고 돼지랑 소는 됩니까? 그 왜냐? 그러면 우리는 그 개는 친숙하게 집안에서 키웠으니까 그렇고 돼지로 기니피기로 키우잖아. 솔직히 돼지도 집안에서 키울 수 있어요. 돼지 엄청 똑똑해요. 사실 진짜로. 소 있잖아. 소 끌려갈 때 지가 죽으러 간다는 걸 느껴요. 그래서 울어요. 소가 알고 있습니까?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소 동물들도 감정이 있어요. 지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.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있잖아요. 그러니까 왜 개는 안 되고 소랑 돼지는 돼지 닭 오리는 되고 부하그라 이런 거 때려서 간 존나 먹인 다음에 간 키워가지고 그 해서 스트레스 주나면 간 키워서 잡아먹는 거지 않습니까? 부하그라 먹어봤거든요. 그냥 맛도 그냥 그렇더라.
근데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생물들을 먹으면 안 돼요. 네? 브루체테리안이라고 들어봤어요? 떨어진 과일들만 먹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진 과일들만 먹는 사람들을 브루체테리안이라 그래요. 왜냐면 그 과일들은 이제 떨어지면은 어차피 그거는 다 말라 그거 되잖아. 그래서 유럽에 가면 후르츠테리안을 위한 샵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후르츠테리안들은 채식도 안 합니다. 그냥 순수하게 떨어진 것들에 대한 그것만 먹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물론 개고기 문화가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왜냐면 그 반려견 문화와 완전 대치되는 그런 거잖아요. 그죠? 개고기를 먹는 문화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진행됨에 따라서 개를 먹는 그 문화는 결국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현재 그런 문화가 과도기에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, 어쨌든 그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 저는 그런 부분들이, 그러니까 진짜로 그 문화적인 이해가 없다. 그리고 그냥 지들만 생각하고 하는 것이다. 그냥 진짜 내로남불 같은 그런 마인드인 거죠. 그냥 병신 같은 마인드인 거죠. 그러니까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모두 다 개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에요. 물론 자 여기서 앙케이트 설문조사 한번 해봅시다. 내가 개고기를 먹어봤다 또는 먹어봤지만 개고기 먹는 걸 즐긴다. 손 들어보자. 개고기를 먹는 걸 즐긴다. 손 들어보자. 개고기 먹는 걸 즐긴다. 손 들어봅시다. 생각보다 별로 없을 겁니다. 어른들은 개고기 먹는 걸 아직도 즐기는 분들이 꽤 많아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개고기 먹는 문화는 젊은 층으로 갈수록 점점 더 없어집니다. 그 반갑습니다. 그러니까 그 개고기에 대해서 그 외국인들이 한국인들 바라볼 때 그런 그 관점들은 이제 없어져야 될 때가 됐죠. 그 개고기 문화는 아직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거든. 중국은 진짜 별걸 다 먹거든. 중국 진짜 별거 다 하거든. 걔네 원숭이 뇌도 먹는다. 원숭이 뇌도 먹고 뭐 중국에 오만 음식 다 먹죠. 그죠? 하여튼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부 다 중국 쪽으로 옮겨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야지 그거를 가지고 한국이 대놓고 욕을 먹는 거는 뭐 제 생각에는 그냥 선입견에서 시작됐고 그냥 재미로 그냥 언어폭력을 하고 싶은 것이겠죠. 저렇게 그게 생각이 드는군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개고기에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너네는 왜 개를 먹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, 뭐 상대방한테도 너네는 그 고기 왜 먹는다라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개고기를 한번 먹어봤어요. 한번 먹어봤는데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. 하여튼 내가 개고기인 줄 모르고 먹었다 참고로. 나중에 보니까 개고기라 하더라. 하여튼 그러는데 뭐 개를 먹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비판하거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.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. 그냥 선택인 거죠.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인류가 그 생물의 부분에서 거의 정점에 있잖아요. 그죠? 그냥 그거거든 사실. 이게 그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거잖아 결국. 그지? 저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. 이거는 합리화밖에 안 되긴 하는데 솔직히 인류가 동물들하고 공존할 생각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인류가 다 합리화를 잇는 부분이에요 결국. 예.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게 진짜로 정말 생물학적인 그 평화와 관련된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반성해야 되고, 그리고 그 유전자로 음식 만들어서 다 먹어야 되고요. 그랬던 지금 우리 현대 과학적인 부분에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야만적이고 잔인한 거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왜냐면 채소도 그렇게 막 따서 먹으면 안 된다. 왜냐면 채소 생물이거든요. 그러니까 후르츠테리안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뭐 제가 봤을 때 폭력과 살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. 하여튼 굉장히 그런 부분이 유감스럽습니다. 하여튼 이렇게 말하면은 또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. 개인적으로는. 예. 그러니까 뭐 개고기를 먹는 거는 그래 그것도 그냥 그 제가 봤을 때는 돼지 닭을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인류는 거의 못하고 있어요.
그러니까 인류가 생명에 대한 존중은 인류에만 하고 있습니다. 거의 제 생각에는. 왜냐? 그 뭐 밖에 기러기나 이런 것들은 안 먹지만 그 돼지랑 닭이랑 소랑 이런 것들을 최소 키워서 먹고 있다는 거지. 그러니까 밖에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거는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을 해주고 우리가 키우는 것들에 대해서는 잡아먹겠다는 그거면 참 그게 그래요.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는 겁니다. 솔직히 그냥 모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근데 솔직히 인류의 삶은 냉정하게 봤을 때 모순 덩어리예요. 모순 덩어리야. 모순 덩어리 진짜로. 정말 인류의 삶은 모순 그 자체입니다. 진짜로. 그러니까 인류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인류와 공존하는 다른 것들을 같이 생각했을 때는 특히나 진짜 그 이기적인 것 그 자체예요. 왜냐면 보세요. 모기랑 파리 바퀴벌레 우리 존나 싫어하잖아요. 죽이잖아. 솔직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따지고 보면 냅두면 인류와 공존하는 거죠. 사실 모기가 인류의 피를 빨아도 인류가 죽지 않습니다. 그리고 파리가 좀 몸에 붙어도 인류가 죽지 않습니다. 바퀴벌레가 좀 돌아다녀도 마찬가지로 인류가 죽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것들을 죽이죠. 그 특히나 도구들을 이용해서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요.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인류 제일 잔인한 것은 결국 인류다. 그러니까 그 생물 이게 그러니까 뭐 그 생물을 이제 중시하는 관점이라는 말 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인류한테 유감스럽지만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. 하여튼 뭐 그 다양한 관점이 있겠지만 와, 하여튼 인류의 삶은 사실은 진짜 상당히 모순적입니다. 저는 그래서 그 동물들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기로 했어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들을 생각하면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게 뭐 할 수 없어요 진짜로. 그러니까 저는 고기 좋아합니다. 여러분들도 고기 좋아하실 거예요. 생선도 좋아하실 거예요. 그것들이 다 뭐에서 나오냐? 다른 생물에서 나온다는 거지. 반갑습니다. 다른 생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. 왜냐면 그것들을 안 먹으면 우리는 떨어진 과일만 먹어야 됩니다. 근데 떨어진 과일만 먹고 살 수 있는 한국인이 있습니까? 네, 그런 부분들 때문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하여튼 생물을 중시 경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갑습니다. 할 얘기가 없습니다. 네, 없어요. 하여튼 그래서 뭐 그냥 저는 뭐 그 개고기와 관련해서 비난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렇게 좀 전 같은 논리를 세우겠지만 생명을 중시나 경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. 왜냐면 인류는 포식자입니다. 솔직히 인류의 위치는 현재 포식자예요. 포식자.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라고 봐도 뭐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.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 그 인류가 하는 행동이 자연애라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. 그 인류가 그러니까 모기가 죽는 거는 뭐 이제 그 면역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, 그죠? 하여튼 좀 그러네요.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네요. 그냥 개고기 문화만 얘기하면 그냥 그거 자체는 그냥 방금처럼 얘기하면 되지만 그 생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들어갔을 때는 진짜로 할 얘기가 없어요. 전세계 죽음의 원인 1위가 바로 모기라고요. 모기는 죽이는 걸로 합시다. 아 진짜 우리 딸쟁이들 구독 좀 안 눌를 거야 정말. 눌러도 좀 팍팍. 고맙습니다.